창출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창출차 만드는 방법 선출탕방이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창출은 껍질 벗긴 것 12근을 쌀뜨물에 담갔다가 볶는다. 대추 6근의 실을 제거한 것, 감초 3근 반 구운 것, 건강 말린 생강 다섯 냥은 통째로 볶은 것, 소금 6근 4냥, 이 모든 것을 곱게 가루를 내어 껍질과 신눈을 제거하고 볶은 행인 반근을 골고루 섞는다. 매번 가루 한 돈 정도를 끓는 물에 타서 복용한다. 온질, 돌림병을 예방하고 한기와 습 질병을 제거하고 비위, 비장과 위를 따뜻하게 덮여 식사를 잘할 수 있게 한다. 오랫동안 복용하면 장수하고 눈이 맑아지고 저 얼굴이 늙지 않고 몸이 가벼워진다. 화재국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1. 창출 12근을 껍질을 벗겨 쌀뜨물에 담갔다가 볶아 가루를 낸다. 2. 대추 6대는 실을 제거하고 과육만 가루를 낸다. 3. 감초 3.5근은 구워서 가루를 낸다. 4. 말린 생강, 건강 다섯 냥은 통째로 볶아 가루를 낸다. 5. 소금 6근 4냥을 곱게 가루 낸다. 6. 행인 0.5근을 신원을 제거하고 볶는다. 7. 위 모든 가루를 섞는다. 8. 7위 재료 한 돈 정도를 끓는 물에 희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